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동현 대표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이너 와이어리스와 PNT, 아톤, MC넥스, SPG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길건우 대표의 종목은 미래에셋증권, 현대미포조선, 메세이상, 효성첨단소재 AJ 네트워크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좋은 종목을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잘 흘러가고 산타랠리, 연말랠리가 기대되고 있는데 내년 시장도 더 좋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골라야 할 종목, 관심이 가시는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도 많은 질문 주고 계시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랠리 또 이어가 봐야 되겠죠? 예, 저희의 종목 랠리도 이어가겠습니다. 기동현 대표님의 6번째 종목은 뭘까요? 예, 이노 와이어리스. 이노 와이어리스? 네, 통신 장비 쪽 이제 요즘 환경을 보면 내년 초에 이제 화웨이가 차세대 5G 장비 출시를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 일본 등에서 5G, 6G에 대한 경쟁은 본격적으로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기부도 이제 경매를 통해 가지고 3.7에서 4기가 헤르츠 단의 주파수 경매에 대한 공급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자율차라든지 뭐 UAM 주파수 대역인 7분의 5기가헤르츠 그리고 광대역 확보가 가능한 28기가헤르츠까지 경매를 통해서 할당을 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고주파수 대역의 5G 시대가 국내에서도 개막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스몰셀 대표 업체인 동사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몰셀은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 설비입니다. 5G 단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대형의 기지국 설치가 용이하지 않거나 빌딩들 사이들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게 5G, 6G입니다. 회절성이 없고 직진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스몰 기지국들을 놔둬야 되는데 그 스몰셀 업체가 대표적으로 이노 와이어리스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오픈랜 활성화 정책으로 오픈랜 장비 국제인증 체계를 획득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인증 체계를 획득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오픈랜 장비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오픈랜 환경이라는 거는 통신사가 만들고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그러게요. 드려야 되는데. 더 쓰세요. 제가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열정. 없습니다. 이 오픈랜 환경이라는 게 기지국 간 그리고 타 사들 간의 어떤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호환이 가능하게끔 환경이 오픈랜이거든요. 네. 이 오픈랜 장비 를 시험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는 게 이노 와이어리스다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열정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불만까지 토로하시면서 네, 잘 들었습니다. 이노 와이어리스 감사하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종목 갈게요. 제가 10초씩 내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에셋 증권 하겠습니다. 네. 아, 증권사들이 사실은 연말쯤 되면 항상 배당의 기대감 때문에 조금 그쵸. 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 원래 사실 배당주 제일 적게 줍니다. 네, 그 증권사 중에서 배당률 제일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면 배당 많이 준다고 주가가 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사업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미래에셋 증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잘하는 거는요. 투자를 잘합니다. 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이 최근에 인도에 구인 쉐어칸이라는 증권 계열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럼 얘네들을 인수하면 뭐가 좋냐라는 걸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투자할 만한 데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1번은 미국이고요. 2번이 항상 최근 들어서는 인도가 들어갑니다. 아마 상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인도가 왜 이렇게 가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포스트 차이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글로벌 최다 인구 국가를 4월 달에 바뀌었죠. 인구도 많고요. 그다음에 올해 기준으로 GDP 증가율이 중국보다 높습니다. 중국이 5.2%인데 5.9% 정도 예상하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30년 기준으로 중위 연령, 딱 가운데 있는 연령이 31세입니다. 젊어요. 네, 그만큼 투자에 관련된 것들도 아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주식시장이 활발해질 거니까 브로커리지 수입이 늘어나겠죠. 플러스 알파 신년 효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따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인도의 진출, 인도 시장에 진출한 것에 대한 수혜를 저희도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 네, PNT입니다. PNT. 네, 이제 PNT가 내년부터 ESS용 LFP 배터리 셀 양산을 시작을 합니다. 이미 수주 잔고를 보면 1조 원을 넘긴 상태고 가장 최근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 1조 8천억 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조 원을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2차 전지 3사 비롯해가지고 유럽 배터리 제조사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국내 ESS 시장에서 이제 경험을 쌓아가지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시장 진출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우리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 보시면 항상 3원 계 배터리에만 집중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을 보시면 뭐 전기차 수요는 뭐 줄고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반대로 보급형 전기차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는 것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국내 배터리 셀 3사 업체들은 3원 계 배터리보다 LFP 배터리에 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셀 업체들이 뭐 LFP 배터리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같이 개발을 하고 같이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LFP 배터리의 채택률도 높아질 거고 이렇게 되면서 PNT도 다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 상용화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PNT의 좀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ESS 쪽으로 LFP 배터리만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 포트폴리오가 쌓이다 보면 추가적으로 채택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배터리 전기차 시장 쪽으로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순매수 4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PNT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조선입니다. 조선. 현대 미포 조선. 현대 미포 조선. 가지고 왔고요. 뭐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겁니다. 탱커랑 LNG 시황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죠. 네. 특히 이제 탱커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수혜가 현대 미포조선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전쟁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네.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탱커선이 이동 거리가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짧아지면요 더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근데 물동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톤 마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조금 안정세는 접어들었지만 최근에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유가 상승 3분기, 4분기 넘어갈 때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탱커 시황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요. 근데 조선사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수주를 무조건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도크라고 하죠. 도크. 네. 네, 도크가 다 차 있어요. 슬롯이 다 차 있다라고 하면 수주를 더 이상 못 받아요. 그쵸. 근데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보면요. 평균 3년치 일감 이상이 다 차 있습니다. 맥스 차 있는 데는 4, 5년까지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더 이상 수주를 못 받아요. 못 그럼 탱커를 누가 받을 거냐? 도쿠 조금 여유 있는 애들이 받을 거예요. 근데 중국 쪽이 원래 탱커가 좋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다 보니까 중국 쪽으로도 많이 탱커 수주가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도 슬롯 다 찼어요. 네. 그럼 내년에 슬롯 누가 채울 거냐? 현대 미포조선은 조금 슬롯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 때 수주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들도 내년에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죠.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 뭐죠? 네, 아톤입니다. 아톤. 네, STO. 이 증권형 토큰이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어가지고 해서 관련주로 한번 가져왔고요. 아톤은 패스 어플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여전히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STO 관련주로는 대장주로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순환매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미술품 투자계약 증권 신고서가 나오면서 서울옥션이라든지 K옥션으로 좀 시세가 옮겨붙는 모습들까지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네. 또 추가적인 어떤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면 아톤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실적도 양호하고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보안 솔루션 부분에 집중을 해 있다. 사업의 대부분이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최근에 급상승을 했습니다. 해서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STO 관련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좀 엮여있는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회사 트랙체인이라 해가지고 레드아트라는 아트테크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NFT 기반으로 그 미술의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STO 컨소시엄에도 참여를 해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증권형 토큰 쪽으로 사업이 파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세 분출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술품 관련해가지고 은행 쪽 신탁 상품도 연결을 할 거고
거고 STO 발행을 할 거다라는 어떤 확장성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권과 관련한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STO 관련 사업 충분히 확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아톤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O 관련 종목으로 아톤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다음 종목이 메세이상입니다. 메세이상, 네. 유튜브에서 장투미즈님이나 레몬트리님, 뭐 다른 시청자분들이 메세이상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다라고 하셔서 관심이 많이 간다라고 네.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공부는 조금 다양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잘 가는 섹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쵸. 잘 가는 섹터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면요. 그 외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눈을 돌릴 때는 테마주 아니면 잘 모르는데 실적 괜찮은 주거든요. 네. 근데 메세이상은 두 번째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1위 전시회 주최 전문 기업입니다. 아. 네, 이게 전시회라고 하면 땡땡땡 페어. 이런 거 보시죠. 그쵸, 그쵸. 이게 많이 늘어나는 건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요. 운전하시다 보면 플랜카드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뭐 삼성 코엑스건 아니면 뭐 일산 킨텍스건 뭐 여러 군데들 그쵸. 보면 최근 들어서 페어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최근 들어서 보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기업들이 실적을 회복하기에 있어서는 결론은 어찌됐건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광고를 하는 것보다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하는 게 사실은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크게 늘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조금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인도 쪽에 IICC, 우리나라 코엑스처럼 이런 이쪽 운영 법인에 선정된 적이 있어서 아마 내년에 이게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역별로 글로벌로 본다라고 하면요. 유럽에 495개 전시장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에 316개, 북미에 380개, 남미에 111개. 글로벌하게 놉니다. 네. 5초는 남기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메세이상 시청자분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잘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기동현 대표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MCNX입니다. MCNX. 네, 그동안 이제 모바일 쪽, 카메라 모듈 쪽에 치중이 되어 있던 사업이 최근 들어서는 전장 쪽으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네. 3분기 전장 매출을 보면 분기 최대 달성을 했고요. 수주 잔고도 3조 원을 넘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장용 카메라는 전후방, 그리고 실내 외부 등에 장착이 돼가지고 사각지대를 인식한다든지 뭐 센서, 조향 등의 기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능동형 안전장치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2단계 이상부터는 좀 카메라 장착이 의무화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서 네.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출시된 신차 대당 카메라 가격도 이전 모델 대비해가지고 약 3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가져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장 부문은 이제 완성차 OEM들의 그 ADAS 기능 등이 계속 강화되고 스펙이라든지 옵션이 계속 상향됨에 따라서 카메라 설치 대수 자체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정장향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MCNX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국내 고객뿐만 아니고도 지난해 4분기 유럽 고객에 이어서 또 이제 북미 쪽으로도 거래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MCNX의 전장 사업은 24년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도 쌍끌이로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 주가의 추세도 좀 정배열을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CNX까지 소개를 받아봤어요. 자, 이번에 길 대표님의 아홉 번째는 뭡니까? 네,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은요. 24년이 기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성 첨단 소재의 기본 베이스는 타이어 보강제입니다. 네. 근데 타이어 보강제는요. 사실은 차를 많이 끌고 다니면 타이어 보강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타이어 보강제가 별로 들어갈 일이 없겠죠. 그래서 타이어 보강제 관련 효성 첨단 소재의 실적은요. 저점 딛고 올라올 때가 사실은 주가가 회복이 제일 빠릅니다. 근데 이 저점이 어디였냐면 지금 3분기를 보니까 타이어 보강제 업황이 조금 그때 이후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중심으로 사실은 아시아가 조금 회복세에 빨리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북미 쪽도 보니까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고요. 유럽도 10월부터 회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실적이 빠르게 반영이 되는 게 아마 1분기, 내년 1분기가 되면 야, 23년에 이랬는데 24년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기에는 늦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탄소 섬유입니다. 최근에 이제 탄소 섬유의 영업 이익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증설은 이제 기존에 했던 게 이제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올해 기준으로 155% 정도 작년 대비해서 올랐고요. 근데 이게 내년에는 증설을 또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생산 능력이 83% 늘어나니까 영업이익률이 또 60%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출 전사 영업이익에서 따져본다라고 하면 전체에서 35% 비중까지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 실적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까지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기동현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10번째가 SPG입니다. SPG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장민님께서 SPG를 35,600원에 비중은 10% 정도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알려주세요라고 주셨어요. 네, 목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정부가 발표할 게 하나 남아있는데 첨단 로봇 산업 비전에 대한 전략을 오늘 정부가 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가 첨단 산업 육선 전략이라 해가지고 민간 합동에서 5년간 로봇 관련주들한테 로봇 관련 기업에 이제 5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라고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어떤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내재화율을 높이자. 핵심 부품들의 일본이라든지 미국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핵심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을 우리가 갖추자라는 얘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럼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를 주목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바로 SPG입니다. SPG는 정밀 제어형 모터라든지 감속기 내재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크게 로봇주들과 쳐가지고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 이제 사족보행 로봇이라든지 웨어러블 로봇용 감속기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미국 공장에도 추가 공급이 있었고 지금 이제 무인 운송 차량 AGV 그리고 자율이동 로봇 AMR 뭐 방산 보조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도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가 공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고 기관도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SPG를 사고 있는 모습, 현재 가격대도 괜찮아 보이고요. 매수가는 지금 34,250원으로 설정을 했었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38,3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31,5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PG의 목표가는 일단 38,300원 정도로 1차적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장민님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AJ 네트워크입니다. AJ 네트워크. 앞에서 이제 로봇 얘기했으니까 관련주인 부품 최고인 SPG 얘기했잖아요. 결론은 이제 로봇주들은 잘 갈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쵸. 그다음에 SPG, SPP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개 기업밖에 없는데 그 외쪽으로도 조금 확대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AJ 네트워크스는요. B2B 렌탈 서비스 전문 기업이고요. 기존의 매출을 본다라고 하면요. 파리트 밑에 가는 파리티 있죠. 네네. 국내 렌탈 2위. 그다음에 고소장비라고 해서 높게 띄우는 장비 있죠. 1위. IT 렌탈 쪽도 1위입니다. 근데 IT 렌탈 쪽에서 하는 게요. 로봇을 렌탈해 줍니다. 네, 기존에 이제 서빙 로봇이랑 안내 로봇 같은 경우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쪽으로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티스랑 로봇 렌탈 서비스 파트너십 했고요. 네. 두산 로보틱스랑은 국내 최초로 협동 로봇 전문 컨택 센터를 오픈했어요. 무슨 말이냐? 로봇을 갖고는 싶어요. 네, 협동 로봇 가지고는 싶습니다. 근데 일반 소비자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식당이나 이런 거 할 때 정말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렌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혜를 아마 성장하는 거에서 가장 크게 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파레트 1위라고 했잖아요. 네. 아, 2위. 네, 근데 파레트에 대한 수혜도 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쇼핑하는 거 보시면 알리익스프레스 많이 쓰십니다. 네네. 근데 알리가 누구랑 계약을 했냐면 CJ 대한통운이라고 했습니다. 물동량 정말 많이 늘어나는데 물동량을 바닥에 깔지 않습니다. 팔레트 위에 깝니다. 그렇죠. 네, 팔레트를 납품하는 업체가 AJ 네트워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AJ 네트워크 로봇 렌탈 쪽으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10가지 전부 다 종목을 소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종목 가운데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동현 대표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죠? 네, 저는 SPG로 했었고요. SPG. 네, 가격 전략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지금 목표가는 38,30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31,500원. 지금 뭐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SPG 오늘 종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 1차 목표가는 38,300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길 대표님의 탑픽은 뭘까요? 네,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첫 번째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어제 이제 갈 때 이거 분명히 뚫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가버려가지고 그러게요. 저희가 준비할 때랑
또 상황이 달라졌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1차 목표가는 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주변 매크로 상황도 좋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탄력은 잘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 원까지 보시고요. 손절라인 6천 원 받습니다. 그럼 못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6천 원 이하 떨어질 때 재진입하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PG와 네오셈을 오늘 두 분이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고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조금 개선됐는데 여기에서 저희도 한번 상승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